포항 신광면의 한 마을엔 7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국가 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돼 산림청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마을 초입에 자리 잡은 느티나무. 수령이 700년이나 되는 포항 지역 최고령 노고수입니다. 둘레만 7m에 달하고 높이 16m의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7월 7석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목으로 지난 1982년 경북 보호소 1호로 지정됐습니다. 한때 마북리 저수지 확장 공사로 수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구명운동 결과 현재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지정되면서 역사적 생태적인 부분에서 보존 가치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포항 마북리 느티나무는 생육 관리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령의 마북리 느티나무는 현재도 생육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존을 위한 보완 사업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 확인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까지 더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자산은 입간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및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리 마을 주민들도 이번 국가산림문화자산 신규 지정이 반갑습니다. 마을의 상징적인 나무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그만큼 마을에도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뭐 나라에서 보호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마을에 저거 말고도 여기 또 하나 노고수가 있는데 그건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뭐 관리를 해주면서 마을이 좀다 윤택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올해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는 경북에서는 5곳이 지정됐는데 포항의 경우 영일 사방 준공비 이후 이번 마북리 느티나무가 두 번째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